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다. 또다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없다. 이들을 그대로 베끼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쉽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해봤자 세상은 1에서 N이 될 뿐이다.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된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 한 번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창조로 세상에는 낯설고 신기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생겨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어려운 과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해도 미국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늘 하던 그 사업을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쥐어짤 수 있는 건 다 짜냈을 때 발생할 것은 커다란 위기일 것이다. 오늘의 모범 사례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 뿐이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다. 모든 혁신은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혁신의 방법을 구체적 단어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내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패턴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낸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식을 따라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0이 1이 되려면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내용은 스탠퍼드 대학교 스타트업 최고의 명강의를 책으로 엮은 제로투원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대박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도 나오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닷컴 붕괴가 남긴 교훈. 2000년 3월 중순 나스닥은 5048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후 급락을 지속하여 2002년 10월 나스닥은 1114포인트로 바닥을 쳤다. 이때쯤에는 온 나라가 이미 시장 붕괴는 1990년대의 기술 낙관론에 대한 일종의 신의 심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풍요로운 희망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미래는 근본적으로 불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분기별 계획을 넘어 몇 년 단위의 큰 계획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든 과격분자로 치부해버렸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은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화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다시 주택 공급과 글로벌화로 되돌아갔다. 그 결과 또 다른 버블이 양산되었고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다. 한편 실리콘밸리를 고수하던 기업가들은 닷컴 붕괴 사태에서 네 가지 큰 교훈을 얻었었는데 이 교훈들은 지금까지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다. 1. 점진적 발전을 이뤄라. 2. 가벼운 몸집에 유연한 조직을 유지하라. 3.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잘하라. 4. 판매가 아니라 제품에 초점을 맞춰라. 이들 교훈은 이제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절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앞의 원칙들보다는 정반대의 원칙이 오히려 오를 것이다. 1.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 2. 나쁜 계획도 계획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3. 경쟁이 심한 시장은 이윤을 파괴한다. 4. 판매 역시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신기술이 필요하다. 차세대 기업들을 세우려면 버블 붕괴 이후에 만들어진 절대 원칙들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한다. 비즈니스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 얼마나 되는가?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은 다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2. 거듭제곱 법칙을 따르는 성장기업에 투자하라. 돈이 돈을 낳는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이자를 세계 8대 불가사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 기하급수적 성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거듭제곱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다. 우리 주변은 전적으로 이 법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그렇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성공 기업의 수익이 실패한 기업의 손실을 상쇄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기도하는 식의 접근법은 보통 실패작만 가득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기 십상이다. 히트작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수익은 거듭제곱 법칙을 따른다. 몇 안 되는 소수의 기업이 나머지 모두를 합한 것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는 것이다. 정말 얼마 안 되는 압도적으로 큰 가치를 갖게 될 소수의 회사를 일념으로 쫓는 대신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희귀한 회사는 처음부터 놓쳐버리게 된다. 벤처 캐피털계의 가장 큰 비밀은 성공한 펀드는 가장 잘한 투자가 나머지 모두를 합친 것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낸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벤처 캐피털은 아주 이상한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잠재적으로 펀드 전체의 가치에 맞먹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원칙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가능한 기업의 대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원칙이 저절로 나온다. 첫 번째 원칙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이 생기므로 다른 원칙은 있을 수 없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투자자들은 보통 훨씬 더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 캐피털이라면 성공적으로 0에서 1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를 찾아내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거듭제곱 법칙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법칙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 거듭제곱의 법칙에 따라 장래에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3.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완전 경쟁의 반대는 독점이다. 경쟁하고 있는 회사는 시장 가격에 물건을 팔 수밖에 없지만 독점 기업은 시장을 손에 쥐고 있으므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독점이라고 할 때는 자기 분야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감히 그 비슷한 제품조차 내놓지 못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구글은 0에서 1을 이룬 대표적인 회사다. 구글은 2000년 초반 이후 검색 분야에서 경쟁자가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를 크게 따돌렸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완전 경쟁 하에서는 경쟁을 통해 모든 이윤이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기업가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다.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마라. 기업이 매일매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독점 이윤 말이다.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다. 독점 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혁신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된다. 독점 이윤 덕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경쟁 기업들은 꿈도 꾸지 못할 야심찬 연구 프로젝트에도 돈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만큼 딱 그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은 병적 현상이나 외적 현상이 아니다. 독점은 모든 성공적 기업의 현 상태다. 4. 독점 기업의 특징. 독점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 중 몇 가지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1. 독자 기술. 독자 기술이 있으면 해당 제품을 복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자 기술이야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이점이다. 예컨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그 어느 검색 알고리즘보다 훌륭한 검색 결과를 내놓는다. 유용한 경험칙 하나를 제시하자면 독자 기술은 가장 가까운 대체 기술보다 중요한 부분에서 10배는 더 뛰어나야 진정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보다 못한 개선은 지엽적인 개선으로 인식돼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2.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해당 제품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다. 친구들이 모두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면 당신도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혼자서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선택한다면 괴짜 취급을 받을 테니 말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강력한 것이지만 그 효과를 누리려면 초창기의 사용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 어떤 네트워크든 처음에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규모의 경제. 독점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진다. 판매량이 클수록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라면 제품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다 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 4. 브랜드 전략. 튼튼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기술 브랜드는 애플이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엄선된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제품,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세련된 애플 스토어, 아직도 남아있는 스티브 잡스라는 카리스마의 후광 효과 등이 모두 합쳐져
애플 제품은 그 자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봐야 할 만큼 훌륭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고 있다. 실질이 아닌 브랜드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5.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멀리 내다보는 창업자들도 20년, 30년을 넘어서까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에 관해 우리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인류의 네 가지 패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1. 몰락의 반복. 고대인들은 모든 역사가 번영과 파멸의 끝없는 반복이라고 보았다. 2. 안정. 전 세계가 현재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누르고 있는 생활과 비슷한 발전된 안정기를 향해 수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래는 현재와 아주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3. 멸종. 현대 세계가 지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현대적 무기가 유례없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너무나 파괴적인 몰락이 일어나 인류가 살아남지 못한다. 4. 도약.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상상하기가 힘든 것은 마지막 가능성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것이다. 이런 돌파구를 찾아낸다면 여러 형태의 결말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모두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감히 묘사조차 해볼 수 없다. 과연 넷 중 어떤 미래가 될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네 번째인 것 같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가능성 말이다. 이런 결과가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특이점이란 새로운 기술이 너무나 강력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를 뛰어넘는 상황을 상상에 붙여놓은 이름이다. 하지만 미래가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거나 무언가가 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미래는 지금보다는 낫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가 우주적 규모의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단 한 번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뿐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우리는 0에서 1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히 지금과 다른 미래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미래가 올 때까지 세상을 보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제로투원의 책 리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사임당님께서 자신을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준 책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창업가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서 처음에 생각하고 읽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 다른 분들께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